이거 수군이한테 어. 가져 가. 호떡 안에 호떡 안에 다른 거 들어있었어. 뿌리 없었어. 이런 게 있어? 너 뿌리는 김치를 훔쳐갖고. 성격 알잖아요. 들자면 들자면 선생님. 나는 남자지만 여자로도 많이 오해받는 빽가야. 안녕. 누가 오해를 해? 아, 외할머니를 오해하는 거야. 머리에 주전가를 만드네. 저거 진짜 고개 숙이면 안 되겠구나. 아. 고개 들고 다녀. 3년 만에 왔어 지금. 와. 와. 맞아. 근데 진짜 안 늙는다. 심지어 고대를 색깔이 더 오래졌어? 뭐? 알레르기 고쳐서 재채기 그때. 아, 내가 어릴 때 재채기를 되게 잘했었어. 그래서 재채기 잘하는 건 뭐야? 연속으로 거의 한 20번 넘게 했었고 연속으로. 아, 끼찜하고 재채기하고는 다르다. 다르지. 그래서 휴직 갖고 이거 그것도 강점에 들어가는 거니? 한꺼번 알았어. 한꺼번 아니야 이거. 휴지야. 아, 그걸로 코 이렇게 살살 가볍게 해서 코 꽂아 놓으면 나는 네버엔딩 재채기를 할 수 있어. 이거를 이렇게 돌 특이하다 그것도. 이렇게 말어. 그 정도면 찌르는 거 아니야? 어떻게 머리 아니야? 아니 휴지로 어떻게 그렇게까지 날카롭게 만들어? 코에 꽂아놓겠지. 간지러워하잖아. 딸꾹질 할 때 저렇게.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요거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천천히 넣어가지고 코 안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코 안으로 넣으면 이제 야, 이만큼 들어간 거 같아. 코 끝에 느낌 있어. 그러면. 어머. 잠깐만. 이 팀이 어떻게 20주년이 됐지? 야, 이거 뭐 튀는 거 아니야? 진짜 예능을 했지만 진짜 예능 사상 진짜 세상에 없던 개인이다. 그래. 지금까지는 이런 개인이 없었어. 진짜 역대급 개인기다. 뭔 적 없어. 개인기 대박이지 이거. 마지막에 아 소리 대박. 뭔지 알겠지 이거. 아, 백과 알레르기약 광고 들어오겠는데? 아, 그거 테레비를 사람들이 많이 봤더라고.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데 계속 재채기 시키는 거 앞에서 재채기 같이 해달라고. 그리고 한동안 재채기 많이 하겼었어. 재채기. 백과 어떻게 생각했어? 나는 별로 생각이 없어. 그냥 친구가 하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안 봤지. 진짜야. 스케줄표 보고 이렇게 뭐 잡혀 있구나. 그러면 춘진이 하다 봤더니 이거 한 거겠지? 그럼 가는 거지. 그럼 백과는 오늘 새로운 거 갖고 왔어. 그거 또 갖고 오질 않을 거 아니야. 내가 신지보다 훨씬 더 패하는 게 좋아. 메인 보컬은 신지 누나 고음. 난 몰랐어. 얼마 전에 텔레비 보다가 프리다이빙 알아 혹시 어른들? 알지. 프리다이빙을 봤는데 그 사람이 숨을 참는 거 다 따라서 숨을 참았는데 내가 엄청 오래 숨을 참는 거야. 그 사람은 물속에서 참았고 넌 거실에서 참은 거야. 맞아. 어떻게 알았어? 지금 다르지 물하고. 야 이씨. 다르지. 참는 거랑 다르지. 대단한 거지. 참다니까? 내가 오늘 보여줄게. 우리 뭘 보여줄 거야? 그럼 뭐 갖고 와. 일단은 그러면 내가 전학 신청서를 먼저 줄게 일단. 이거를 내가 몸을 좀 풀어야겠다. 목을 저 말투가 나보다 더 심해지고 있어. 수근아. 영철아. 이거 수근이한테 가져 가. 시작한 거야? 내가 이따 다시 보여줄게. 이따가 보여줄게. 숨 오래 참는 거. 맞아, 보여줄게. 그래? 빽가 동반가 좀 바뀌었을까? 대표님이 갑자기 톤을 바꾸라는 거야. 랩 톤을? 어떻게 했더니 연기를 하라는 거야. 랩을? 랩을. 뭐 그래서 이제 희망을 주는 내용이 있어. 내 스타일은 너 정말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넌 정말 괜찮아. 어? 넌 정말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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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유민이에요. 어, 그 옛날 나레이션 같은 거. 나레이션 약간 그지 나레이션 약간 지훈 준준이 형 뭐 나 정말 싫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시키셔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반영이 되더라고. 그래서 넌 정말 진짜 괜찮아? 넌 괜찮아. 나 정말 괜찮아. 아, 가사 세 입을 본인이 다 쓰는 거야? 랜드킹을 뼈가가 다. 아, 하지. 사실 난 너무 힘들었어. 아까 한 거, 나 사실 그런 걸 잘 못하거든. 나도 엔딩 포즈 너무 싫어. 근데 내가 이 생김새가 엔딩 포즈를 할 그, 절대 아니잖아. 아이돌 아이돌 포즈라는 그냥 엔딩이지 엔딩. 어, 그냥 엔딩이지, 그렇지. 아이돌 포즈인데 너무 꼬부리 계시는 거야. 아니, 어떻게 했는데? 그건 너무 유명한 얘기잖아. 야, 근데 백가 이거를 조금 자기가 안다 하더라도 그지. 좀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야, 그래 너무한다.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아니 근데 이게 겁을 자신 얘기해. 야, 왜 겁을 먹어? 넌 방송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돌려서 좀. 잠깐만, 진짜 백가한테 우리 할머니 봤어. 너 하라는 줄 우리 할머니 봤어. 할머니. 남들이 진짜 평생 겪지도 않을 이상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겪고 자로 내가 겪었던 인생이 몇 개를 갖고 왔거든. 그 중에서 하나를 맞춰봐. 백가야, 일반적인 상상으로 하면 정답으로 접근 못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와 이걸 뭐 정말 나도 안 믿겨. 생각 잡고 갔는데 네 쪽이 떨어뜨린 거야. 대박이다. 정답. 자, 봐봐. 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영상 보여줘. 영상 있어? 영상 찍었겠지, 백거라면. 일단 들어봐. 내가 제주도에 갔어. 그래서 제 점점 허언증 생기는 거 같아. 동생이 나를 데리러 온 거야. 픽업을 하러 온 거야. 캠핑을 하러 갔는데 동생한테 나 진짜 회 안 먹는데 이상하게 회가 먹고 싶다 그 말을 했는데 저 바닷가에서 갈매기가 물속으로 생선을 물고 이렇게 날아오는 거야. 우리가 야 저거 봐 그래서 근데 봤어? 봤지? 날아올 때부터 옆에 너를 우리가 와 너무 신기하다. 새가 광어를 물고 오는 거라. 근데 이 새가 이렇게 오더니 우리 차로 떨어뜨린 거야. 아 그렇지 않아. 야 너 영상 있냐고. 블랙박스에 나왔을 너, 거 아니야. 아, 이거 그러면 한블리의 제목했어. 이거 내가 42살이거든? 내가 이런 걸 거짓말 할 수 없잖아. 그렇지. 아니 내가 아니 잠깐만, 갈매기가 바다에 들어가는 것부터 봤어? 물고 올라오는 것부터 봤어. 와, 그래서 내가 야 저게 말이 돼? 우리랑 와 했는데 걔가 오 하더니 우리 본네다 딱 떨어뜨리고 왔어. 아, 우리랑 다른 친구가 있어? 태림이. 태림이 전화 한 마디 돼? 바닷권에 있는 선수인데. 아니 그럼 그거 블랙박스에 찍혔을 텐데. 아니 그 태림한테 물어보면 돼요 지금. 어쨌든 그래서 떨어졌어? 떨어졌어. 그 어떻게 했어 그걸?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너무 신기한 거야. 박수를 쳤어. 야. 이 광어가 하나님이 광어 줬다. 그때 너구리. 너구리는 김치를 훔쳐갖고. 통에 들은 감자 과자 있지. 그거 제가 되게 아끼는 건데 그걸 먼저 이렇게 먹고 있는 거야. 수염 그려져 있는 아저씨 거? 어. 아니 그래서 그 광어 먹었어 형? 아니 불쌍해서 회는 안 먹었는데 아무튼 그런 일 있어. 근데 이거 내가 진짜 짧은 거라고 더 말해줄게 진짜. 호떡을 사러 갔어. 무슨 일이 벌어졌게? 진짜 너네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야. 아니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야 진짜라니까? 너네가 평생 겪어보지 못했을 거야. 호떡을! 호떡 안에 호떡 안에 다른 거 들어있었어. 뿔이 없었어. 이런 거 있어? 이거는 호떡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 같다고. 깜빡하잖아. 밥 못 넣고 그냥 까먹고 그냥 했겠지. 그런 적 있어? 있었지. 있구나. 덩어리 덩어리. 덩어리 얘기하지. 안 들어온 거 봐도 있어. 그럼 그래 그런 적 되게 많아. 그래서 주인한테 이거 안 들어있네요 그러면 꽝입니다 이렇게. 꽝입니다. 헤어링이 엄청 좋다고 보여준다고. 그래서 태두 때 내가 숨을 참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어. 내 폐활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 제가 지병을 보여줄 거 아니면은 아 우리의 장점을 할 때 쟤도 장점을 가지. 그래 같이 해야 돼. 저와 쌤을 세트로. 아, 그게 오래 걸리니까. 다 거짓말이야. 아니 오늘 어떻게 나왔어?
1번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한 1번 16초. 어, 진짜. 백가, 저 제주도 내려가면 얼굴 넣고 광어도 찾아봐. 형, 카페도 5,000평 아니지. 아니야. 50평이지. 기본적으로, 야, 싸우면은, 아, 야, 그냥 뭐 이렇게 좀, 야,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렇게 좋게 좋게 풀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서로의 욕을 해줍니다. 가서 서로의 욕을 해줍니다. 너 싸우겠고. 너 싸우겠고. 아니요, 더 싸우면 걔 못 듣다고. 이렇게 욕을 해주면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네. 순간적으로. 그래서 백지라고. 근데 김종민 씨한테는 주로 신이 씨 어떤 흉을 봤을까요? 존 성격 알잖아요. 존 성격 알잖아요. 존 성격 알잖아요. 형, 형 몰라? 아, 저 이렇게 했습니다. 네. 뭐가 어쩌고 어쩌고. 아, 아, 법정에서 솔직히 말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갖고. 예, 예. 그러면 백가 씨, 그러면 신지 씨한테 가서는 김종민 씨를 어떻게 흉을 봐요? 솔직하게 말합니까? 아, 솔직하게 왜 솔직한 법원이니까. 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뒤에서 그랬지만 이제 앞에서 대놓고 합니다. 네.